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국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탄수화물에 이어서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순지질이 있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는데, 단순지질은 하나 혹은 두 개의 다른 복합물 타입을 가지고 있는 기름 또는 지방이다. 그리고 복합지질이라는 것은 세 개나 그 이상의 화학적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복합지질입니다. 우리 탄수화물에서도 그 단순 탄수화물이 있었고 복합 탄수화물이 있었죠. 이제 그것들이 분자의 구조가 조금 그죠? 달랐습니다. 붙어 있는 개수라든지 형태들이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지방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지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롤과 지방산을 포함한다. 자, 지방의 기능입니다.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혈중 분자들의 운송을 담당하고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소의 저장 그리고 신경계의 전도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호르몬 형성하고 관계를 하고 기관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체온에 제공을 하고 에너지 요구에 대한 소통 그리고 세포막의 형성 등에 관여를 한다.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전신의 지방 조직에 더 쉽게 저장된다. 거치는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우리가 과하게 섭취를 하다 보면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 지방은 그런 과정이 없죠. 지방을 섭취하면 필요량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건 그냥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비하는 인체 부위에 지방의 저장이 촉진된다. 우리 인간은요. 복부, 배하고 허벅지하고 그리고 힙 이쪽에 이제 많이 저기 저장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내장 기관이 많죠. 내장 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에너지 충족하는 면에서 그럴 거고 허벅지나 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직립 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걷는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그쪽에 지방이 많이 저장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음식의 지방을 한번 볼게요. 자,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 이 불포화 지방산에는 단일 불포화와 다불포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불포화, 포화. 불포화는 단일, 다불포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을 과연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느냐? 바디빌더를 위한 피트니스 몸을 만들기 위한 지방 섭취 권장량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일반 성인 기준이에요. 지방 섭취 권장량이다. 식단 전체 칼로리의 30% 정도 차지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30% 중에 포화지방은 10% 미만으로 섭취하라.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은 뭐예요? 여기 있죠? 동물성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포화지방이 높은 식단,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물성 지방이 높은 식단은 LDL 콜레스테롤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게 부정적인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인데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높은 식단, 요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 단일 불포화라는 건 이게 식물성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식단으로 먹으면
관상 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채식을 많이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한쪽을 채식이 좋다, 육식 나쁘다 그런 것보다 영양적인 측면에서 잘 조화롭게 섭취를 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단백질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조금 달라요. 생물가가 좀 다릅니다. 동물성의 생물가가 훨씬 높아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잘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요. 제가 이제 지방을 먹으면 이 먹었던 지방이 장에서 순환 혈액 속에 흡수가 됩니다. 지단백 형태로 흡수가 되고요. 이것이 간으로 가서 신진대사 작용을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이게 초저밀도 지방 단백질. 그렇게 바뀌죠. 조금 전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 말씀드렸고요. 초저밀도 지방 단백질은 VLDL 콜레스테롤. 요것이 조금 더 잘게 쪼개진다. 밀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하기 좋게끔 이렇게 쪼개지고 요것이 결국 지방세포로 가갖고 저장이 됩니다. 이게 많이 저장되면 이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그러한 이유로 피하지방의 두께가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일과 다불 포화지방산은 식물성,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그 중에서 식단의 30%를 우리 지방 섭취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은 10% 미만으로 섭취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누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해로운 콜레스테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테롬성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롬성 동맥 경화라는 건 지금 여기 혈관이 있다. 이 동맥이 있다. 산소 포화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동맥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혈관에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로 해서 염증 또는 상처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요, 이렇게 혈액 속에 이렇게 떠다녀요, 혈중에. 떠다니다가 상처난 부위에 지나가면서 붓게 됩니다. 혈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요만큼 붙었다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쌓이겠지. 가다가 계속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차선으로 따지면은, 뭐, 4차선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차선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혈액이, 여기 많던 혈액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혈관의 압박을 느끼고 순환도 잘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요구량은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되면은, 심장질환이라든지, 그리고 내려가는 혈관에서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뇌졸중 같은 게올 수도 있다. HDL 콜레스테롤은 이로운 콜레스테롤이다. 그리고 동맥 경화를 방지한다. 동맥이 딱딱해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탄력이 좋아진다.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혈액순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보니까 하루에 약 1000mg 필요하다. 그 중에 70%는 이미 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문제인데 요건 이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서 잠깐 제가 이제 그 지방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막, 호르몬 형성, 이게 담즙이 이제 소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화작용에 관여를 한다. 자,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1일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먹어라. 이 정도만 먹어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150에서 200mg 정도 섭취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란 먹잖아요. 그래서 계란 누구는 어떤 이는 계란 노른자 2개 먹어도 된다. 어떤 이는 뭐 5개를 먹어도 된다 하는데 여기 확실하게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자, 계란 노른자 한 개의 콜레스테롤 양은 300mg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 심장협회에서 1일 300mg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장했잖아. 그럼 노른자를 꼭 먹어야 될것 같으면 노른자 하나만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2개 먹으면은 600이 된다. 3개 먹으면 900이 된다.
4개 먹으면 1200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드실 것 같으면 하나만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육류, 그죠? 육류 그리고 조개류, 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트랜스지방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트랜스지방산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가장 이상적인 화학적 구석비를 지닌 특별한 지방, 마가린, 쿠키, 아이스크림 등 많은 식품 화합물에 존재한다. 이게 지금 말이 웃긴 게 가장 이상적인 화학적 구성비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랜스지방산은 자연에선 없어요. 자연에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만 존재하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트랜스지방산은. 자, LDL과 중성지방을 높이고, 자, 이 트랜스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LDL과 중성지방을 높이고요. HDL은 낮추게 하여 건강에 해로운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면, 자, 요거하고 중성지방은 높이고, 자, 요거는 낮추고. 근데 우리가 식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 분석하면 LDL하고 중성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지방산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있죠. 자,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섭취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해로운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연구소 CDC는 매년 심장질환에 3만여 명이 사망을 하는데 그 원인을 바로 이 트랜스지방산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006년 미국 심장협회는 식단에 트랜스지방을 제로할 것을 권장했다. 아예 뭐냐, 먹지를 마라는 이야기죠. 먹지를 마라. 트랜스지방 인스턴트에 많죠.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데 쿠키, 마가린 뭐 이런 데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안 먹으려면 집에서 그냥 농사 지어 가지고 본인이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자, 단순 불포화 지방입니다. 아보카도, 캐놀라, 카놀라유, 그리고 올리브유, 그리고 땅콩 오일, 기타 견과류야 말이야. 견과류. 그다음에 복합불포화예요. 홍화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면실유, 대두, 생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거니까 섭취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포화지방 보세요. 요거는 이롭지 않다. 전유, 크림,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 고기 기름. 뭐쭉 있습니다. 네, 쭉 있는데 이거 아예 그냥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다고 해서, 와, 이건 진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먹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단 중에 30%가 지방이고, 그 중에 포화지방은 10%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먹되 조금만 먹으라는 이야기. 조금만. 많이 먹지 말고. 자, 에스키모인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 이 사람들 뭐냐, 오메가3를 많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생선에 많아요. 그래서 다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를 섭취를 하면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결국 심장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에 대한 그 연구를 또 해봤어요. 이 그리스인들이 먹는 게 이제 바로 이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우리 다이어트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식사에 40%를 지방에 섭취해요. 아까 30%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보다 더10% 많아요. 근데 뭐냐면 구성이 문제인 거지. 이 사람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올리브유를 주식은 아니지만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주 거의 모든 음식들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함유해서 먹는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야채 과일, 그러니까 주로 채식이야. 이 사람 채식하면서 좋은 기름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식단 소비의 총체, 그러니까 구성이 이 사람들은 좋아갖고
심장 발병률이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총 식단의 30% 이상을 넘는 지방 섭취는 여러 질병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자, 권장량인 20% 미만의 섭취는 20% 미만의 섭취는요, 그러니까 20%보다 적게 섭취를 하면 리놀레산의 불충분한 섭취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는 오메가3, 요거는 오메가6예요. 식단에서 무조건 지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죠? 지방의 기능들, 콜레스테롤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방식이와 질환입니다. 자, 미국 심장협회 식이지방산 비율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거 여러분들,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면, 이게 바디빌더들의 지방 식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때 건강하려면 30%, 총식단에서 30%를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15, 다불포화 지방산은 10. 그뭐 단일 불포화 대표적인 거 아까 뭐 있어요? 식물성 그런 지방. 그 다음에 다불포화는 뭐 있습니까? 아까 생선 있었죠. 생선. 예. 그 다음에 포화 지방은 뭐예요? 이거는 육식.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면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자, 1일 필요 칼로리 곱하기 식단 중 권장 지방 퍼센테이지 비율. 이게 지방 칼로리가 되겠고, 식단에서 지방 칼로리 나누기 9g당 9kcal는 지방량이 되겠어요. 식단에서의 지방 칼로리 나누기 체중은 지방량, 체중당 지방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 100kg 남성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1일 섭취 칼로리가 2744야. 그럼 여기서 지방의 공고로 해서 30% 정도 했단 말이지. 그러면 2744 곱하기 30 곱하기 0.3 하면 됩니다. 그러면 823 칼로리가 킬로칼로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만큼 지방을 먹어라. 그러면 이 지방이 9kcal니까 그걸 이제 나누게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91g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체중 1kg당, 결론적으로 체중 1kg당 지방 0.91g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디빌더들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그지? 바디빌더들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몸 만들려고 하는 피트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거보다는 더 이제 섭취량이 줄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지방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야. 보디빌더들도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먹습니다. 음식에서 섭취를 못하게 되면 보조제로서 먹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오메가6, 오메가3 같은 거를 먹음으로 해서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잘 빠집니다. 피부에 생기도 돌고요. 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그 지방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요런 것들이 어떤 그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의 정의 나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있으면은 저한테 뭐 질문하시든지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